저번에 만안이 일곱 곳에서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곱 번이나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은 너 마음이 아니다, 참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안하니 이제 제대로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은, 저희들이 사마타 길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사마타 길을 보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나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을 했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얼굴에서 가지가지 광명을 놓아가지고 광명 밝은 빛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가 육종이 진동하고 시방 세계가 다 보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보살들은 자기 본국에서 합장하고 법문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이나 연각이나 유도나 마왕이나 마권석이 된 것은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창란하게 닿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말이죠.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거나 같다 말이죠. 그래서 그건 될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두 가지 근본을 말했죠. 첫째는 무시생사 근본. 그것은 망상 판연의 마음을 갖고서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잘못이고, 두 번째는 무시보리열반원 청경체. 그것은 참으로 그것만은 진여 근본이죠. 그런데 그 근본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망실하죠. 유실해요. 어떻게 해서 유실을 하느냐 하면은, 제8식이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인연을 내면은 그 인연에 따라서 본래 그 보리열반 원 청정체가 거기서 상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나 같죠.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보리열반 원 청정체, 보리열반의 본래 근본 자리를 제8식이 견문각지의 인연을 내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본래 순수 이성, 본래 청정한 보리열반의 본체를 상실한다. 그런 말이 정생 직역이라고 합니다. 정이란 희로애락 감정이죠. 희로애락 감정, 그 정이 생기면 본래 그 지혜가 막혀버린단 말이죠. 또 생각이 변하면 본체가, 실체가 변해버려요. 달라져버려요. 그러면 보리열반 원 청정체가 무명 번뇌로 변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생사 근본으로 둔갑해버려요. 옷만 바꿔입으면 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죠. 물도 파도가 치면은
파도 치면은 물이 아니라 파도 아니요? 그와 같이 물이 파도로 변하는 원리와 똑같이요. 그것을 기신론에서나 능가경에서나 다른 법문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설명했죠. 그 두 가지 근본을 잘 알아야 되죠. 모든 중생들이 이 본래 밝은 것을 유실하여 거기서부터죠. 거의 했는가요? 비록 종일 행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삼계 육추에 잘못 들어간다. 생사 윤회를 되풀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나, 내가 지금의 사마타 길을 알아서 생사를 벗어나기를 원할세. 사마타 길을 알아가지고 알고자 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에 다시 너에게 묻겠다 하시고, 아난이 사마타 길을 알려달라고 했죠. 사마타는 바로 견성의 법이라요. 깨치는 방법이요. 번역은 30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이죠. 문어신님 번역은 30페이지라요. 그러면은 사마타 길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타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팔과 손,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아나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굉장히 아주 알기 쉽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직시의 열애가 금색 팔을 들어서 부처님 온몸이 금빛이니까 팔도 금빛 찬란한 팔이라요. 오른팔을 또 이렇게 들고서 다섯 바퀴 손가락을 구부리시고, 부처님은 손가락 끝에는 동글동글한 바퀴같이 이렇게 지문이 다 있어요. 우리도 지문이 다 사람마다 다르죠, 조금씩. 그런데 부처님의 손가락 끝에는 바퀴살같이 동글동글하게 법륜같이 이렇게 다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륜지라고 합니다. 오륜이니까 뭐 무슨 금, 은, 동, 철 모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섯 손가락을 오륜지라고 했어요. 손가락 짓자 구부릴 굴자죠. 구랄 굴자를 이렇게 팔을 들어가서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렸다. 주먹을 쥔 거지요. 그리고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 말씀이죠. 팔과 손을 보느냐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말하되 봅니다 말이죠. 보는 것으로 지금 시종 묻고 지금 설명을 하시죠. 처음에도 네가 출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보았으며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냐고 그랬죠. 출가할 때 부처님의 거룩한 몸매가 보통 속세의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제가 발심해서 출가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는 걸 추궁했죠.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걸 지금 들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이 제일 빠르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여섯 가지 육각 가운데 보는 시각이 제일 먼저죠. 시청각. 또 보는 것은 멀리 보잖아요. 듣는 것보다 더 거리가 멀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먼 저 구말리양천도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의해서
이 법문을 처음에 하는 거요. 그게 바로 사마타 깨닫는 법. 그러니까 견성. 깨닫는 것은 견으로 발매하마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는 거. 닦는 것은 귀로 닦는 방법, 법을 말했죠. 등엄경에서는. 깨닫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을 주로 해서 깨닫는 방법을 지시했죠. 아난이 말하되 그걸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내가 어떻게 보느냐. 또 묻습니다. 어린애한테 묻듯이 아난이 말씀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팔을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광명의 주먹 부처님 이 손에도 빛이 나니까 빛나는 이 주먹을 만들어가지고 저 마음과 눈에 비치는 것, 빛나게 비치는 것을 봅니다. 본래로 돌아갔네요. 처음에 것이 이제 출가 동기를 부를 때하고 같지 않아요? 아까 문답이 빛나가 버렸죠? 일곱 번 마음을 지적한 것이 빛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물어가지고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묻는 말에 또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네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가질장자 누구 숫자는 무엇 숫자요. 어느 것을 가지고 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팔과 주먹을 보았다고 하니 뭘 가지고 보았느냐. 아난이 말하되 제가 대중과 더불어 함께 눈을 가지고 보았나이다. 자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대중도 다 눈 가지고 봅니다. 그건 일반 상식적인 대답이죠. 눈 가지고 본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눈 가지고 본다는 것은 상식이지 부처님이 묻고자 한 본뜻하고는 거리가 좀 있겠지요. 부처님이 여기서 광명의 주먹을 보일 때는 뭔가 좀 깊은 뜻이 있는데 아난이 또 여전히 눈을 가지고 본다고 답을 하니 말이지. 부처님은 거듭거듭 알려주시건만 아난은 거듭거듭 또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라요. 그래서 매우 깊어서 이건 알기 어려운 도리라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나에게 답을 대답하기를 열애가 손가락을 구부려서 광명의 주먹을 만들어서 너 눈과 마음과 눈을 비친다고 했으니 아난한테는 너가 되고 아까 아난의 말로 보면 나자로 되어 있죠. 너자가 나의 마음과 눈에 비춘다고 했잖아요. 원칙은 아까처럼 요아신목으로 되어야 할 게인데 번역할 때 좀 이것을 세심하게 여여자로 그냥 해버렸겠지. 아난이 자기의 마음과 눈을 비친다 했으니까 너여자가 나자로 되어야 아까 말과 같지 않아요? 너 눈은 가히 볼 수가 있거니와 너 눈은 지금 얼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라 하여 나의 주먹이 빛나는 것에 해당되겠느냐. 내가 주먹을 가지고 너한테 보이는 그것은 분명하고 정확하지요. 그와 같이 어느 것을 마음이라고 해서 나의 주먹처럼 분명히 마음이라고 할
대상이 어느 것이냐 말이죠. 나 주먹 빛남에 당하냐 당할 것이냐 한 그 말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느 것을 마음이라고 해서 나 주먹처럼 나 주먹은 지금 내 팔에 있으니까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저한 사실이지만은 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말이죠. 눈이냐 코냐 귀냐 그런 식으로 마음이라서는 형체가 없으니까 꼬집어서 꼭 이거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과연 어떤 거냐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마음이란 자체를 꼬집어서 딱 지적을 주먹같이 지적을 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말하되 여래가 지금 현재를 현금이라고 그래요. 현금에 마음의 소재를 물으시거늘 어느 것이 너 마음이냐고 물었죠. 나 주먹처럼 어떤 것이 너 마음이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제가 뭐 마음으로서 추궁심축을 해보니 마음으로서 추궁심축을 한다는 것은 추궁이란 말은 따지는 거죠.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추궁해 본다 말이에요. 추심한다는 말과 같죠. 추심한다고 가죠. 그것이 저 은행에서 뭐 예를 들면 수표가 여기 것이 아니면 서울 것이면 그게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는 거죠. 추심해보는 거죠. 추심과 같이 추궁해본다, 파본다, 알아본다 그 말이죠. 따져본다 그 말이죠. 침축이라는 것은 찾아본다 말이죠. 번역에 추측하고 했는데 추측이 좀 내가 보기에는 덜 맞을 것 같아요. 추측이 아니라 그대로 추궁이라. 예? 문어신 번역은 추측이라고 했잖아요. 추측은 그냥 어림잡아서 그럴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지 여기는 마음의 소재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조사해보는 의미와 같은 거요. 추궁해 본다, 파본다 말이죠. 결혼 할 때 중매 결혼 하면은 그 상대방 알려고 파보지 않아요? 양반 집인가 상놈 집인가 그 집 내막이 어떤가 그런 게 추궁이라요. 따져 알아보는 거 그렇지 추측은 아니다 그 말이요. 추궁을 하고 찾아보니 고은능이 추궁하는 그것을 추궁하여 찾아본다는 그 말을 줄여서 추자 하나만 딱 쓴 거예요. 추자가 추궁심축이요. 추궁심축하는 그거를 제가 가지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추궁에 알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하는 마음이죠. 생각하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대답이 잘 되었소? 못 되었소? 구태 이어나잖아요. 위에서 일곱 번 마음의 소재를 물은 것하고 하나도 발전이 없지요. 내나 그 모양 그대로지요. 구태 예언하지 않은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것은 틀렸다고 말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꾸짖는 소리요. 예낀 틀린 소리란 말이에요. 돌이라는 것은 꾸짖는 소리라 해요. 꾸짖을 돌자. 꾸짖는 소리를 내기라고 하든지 예끼라고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은 대충 두 가지로 가지요. 꾸짖는 표시라요. 꾸짖기를 돌이라는 것은 예끼 말이죠. 아나나 이것은 너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까 말과 똑같죠. 일곱 번이나
마음이 아니라고 접으셨죠. 거기서나 여기서 또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전에는 꾸짖는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다구쳐 말을 해도 깨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너 마음이 아니라고 막 여기서 이제 호통 한번 친 거죠. 조사들이 돌한 돌이라고 하고 돌도 하고 활도 하고 하지요. 그런 것이 다 여기서 기인되었어요. 등엄경에 서장에 가면 대해스님 서장 대해서장에 가면 삼돌장이 나오죠. 돌 예? 삼돌장이 나옵니다. 세 번 돌을 하는 거. 자리불이 이제 수보리하고 수보리하고 거기하고 저 미륵하고 대답한 거죠. 수보리가 꿈을 꿀 때 육바라미를 철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미륵이 유식 삼매를 통달한 분이니까 미륵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그 도리는 깊어서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다고 미륵 보고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두가 말하기를 말해. 그거 잘못되었단 말이야. 어떤 것이 미륵이고 어떤 것이 뭐냐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미륵을, 미륵과 수보리를 부정했죠. 대여신님은 또 이제 설두신님을 또 부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꿈에 대여신님 방에 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편지로 하니까 어떤 것이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며 어느 것이 징계라는 사람이냐 하고 또 꾸짖었죠. 그런 것이 이제 삼돌장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다 여기서 기인된 거라요. 이것은 너 마음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이제 아난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절부절해요. 마음이 불안하지 이제 자기는 그것이 틀림없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부처님께 꾸중을 당하고 보니까 아난이 놀래서 뭔지 압니까? 그자가 놀래를 굳잡니까? 확잡니까? 예? 확이요? 확인가? 군가? 놀래가지고 자리를 피하여 경악한 모습이죠. 합장하여 제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자불안색이라 앉아 앉는 것이 자리에 편치 못하니까 일어서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고하기를 이것이 저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저 마음인데 어째서 저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까? 하고 하죠. 마음으로 생각해서 추궁해보고 알아보는 그것이 저 마음이지 저 마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건 마치 저 염소와 사슴을 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나 똑같지. 옛날 조고라는 사람은 사슴 보고도 말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부하들이나 백성들한테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해야 되지. 말이 아니라고 사슴이라고 바로 말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간신 조고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임금 2세 진시황 아들 호해 그 임금한테도 저것이 뭡니까 하니까 사슴이라고 하니까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웃으면서 승상이 틀린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사슴 가지고 말이라고 해서 죽었느냐고. 그렇게 바른 말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런 수작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아난은
그 가짜 마음 생각하는 그 망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죠. 지루기 마라. 그래서 그걸 지루기 마라고 합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슴을 어떻게 말이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치 하니 뭐 진나라 망하지 뭐. 조그란 사람이 재상 정성을 했는데 이사를 죽이고, 이게 한관이라요. 한관 고자요. 고자가 집권하니 뭐 승상까지 되어가지고 사슴을 말이라고까지 거짓말 시켜가지고 바른 말 하면 자부다 죽였으니 말이야. 그래서 진시황 그 아들 때 많이 해봤거든. 진시황 죽고 난 다음에 이사도 조고한테 처형당했어요.